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린 노숙자로 보는 시각이나 똑같았어요. 젊은 사람이 저러고 있으면 아니 몸도 젊은데 왜 저렇게 있나 경멸하는 뜻도 있었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프란시스 대학 인문학과정 15기 최입니다. 어느덧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최영호 씨. 그에겐 노숙인으로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비만 하고 이 빚이 좀 많았어요. 조그마한 개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뭇가지에 눈을 다쳐가지고 제가 이 각막 손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뭐 공장에도 못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은 독촉하지 집세도 밀려있지 결국 못 견뎌가지고 제가 그리 생활을 좀 했어요. 태어나서 22끼를 내가 굶어본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지금 저 잉어가 저쪽에 많이 보이죠. 예. 저 잉어를 잡아먹을까도 생각을 했구나. 예. 잉어가 보기보다 빨라요. 보기보다. 낮에는 그 소핏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운동도 하며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뭐 수업이 있는 날은 수업도 듣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문을 여는 이상한 학교. 이 시간 이곳에서 영호 씨는 학생이 됩니다. 밤에 식료품 가게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자, 못 외우는 사람들 세 번씩 글 쓰면 길 거예요. 세 번 써야지 뭐. 네. 처음에 세 번, 그 다음 여섯 번. 잘 외우는 게 낫지. 자, 예. 서울역과 그리 멀지 않은 곳. 건물 한 층을 빌려 운영 중인 이 학교는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인문학을 가르치는 성 프란시스 대학입니다. 노숙인. 이 단어는 IMF 경제위기에 이어 우리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기업의 도산은 실직자를 낳았고 가정해체의 원인이 됐죠. 최소한의 생계, 관계마저 끊어진 이들에겐 식사가 제공되는 곳만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삼터였습니다.
애초 G20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하기로 했던 FTA 추가 협의가 최종 합의. 성장의 길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청하는 이들이 설 곳은 더욱 없었죠.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노숙인의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프란시스 대학은 벌써 15년째 특별한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학생, 교수, 자원활동가. 어떤 구분도 없이 서로의 안녕을 물으며 들어오는 조그마한 식당. 남자 학생이 또 오랜만에 안겨보니까 좋네. 네, 오랜만에. 못나주는 줄 알았어요. 안 먹었다고. 이 학교에 영교시가 있다면 그건 밥을 먹는 일입니다. 출석 체크도 따로 없습니다. 대신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죠. 우리들끼리 만나면은 인사가 밥 못 나. 이 노숙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밥을 굶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이면은 다음에 재기할 때 건강 관리 잘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솔직한 말로 유대감이 없으면은 그런 인사가 쉽게 잘 안 옵니다. 아무래도 성프란시스 대학이 가족 같은 분위기랄까? 그런 끈끈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다섯 개를 다시 해보세요. 다시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인문학 중심으로 짜인 이 학교의 교육 과정은 노숙인 학생들에게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업어준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누님. 업힌 거지. 예? 제가 업어. 누님을 업었어요? 예. 그때 느낌 생각나요? 느낌이요? 네. 포근해서. 누님이. 자, 우리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업어서 삶의 무게를 업어서 알려주는 것. 와, 서울 역할을 하는 거네. 오, 좋습니다. 네,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 우리 강 선생님.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내가 못 보는 나의 아픔을 당신에게 내맡기는 거. 자, 그럼 좋은 사람. 선생님,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아,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그들의 자존감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죠. 비록 텍스트는 그런 인문학적인 텍스트이지만 선생님들은 그 텍스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삶으로 그걸 이해하고 그 몸으로서 거쳐간 그런 현답으로 제게 돌려줍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랐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하죠. 그러면은 특별히 서로 다르지 않고 예 같은 친구, 같은 동료, 같은 사람들입니다. 매주 목요일 성프란시스 대학으로 특별한 출근을 하는 연하 씨. 노숙인에 대한 그녀의 시선도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술 드시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계시는 분들 보면은 아 진짜 좀 근데 정말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피해가거나 아 좀 사회에 저런 분들 없어야 되는 거 아 뭔가 좀 센터 같은 게 있지가 않나? 뭐 이렇게 가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슴에 와닿았던 분들이 그 의성어 은퇴어들 있잖아요. 네? 아까 물 주는데도 연아 씨가 이곳에서 만난 건 그녀가 알던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숙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전엔 생각해 본 적 없던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저한테 자기소개하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맞지. 그래서 아, 이분이 여기 대장이구나. 나는 첫 번에 김연아가 온다 하는데 아휴 대단한 김연아가 오는가 싶어가지고 김연아는 아니지. 우리 15기 선생님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지 않겠나. 제가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을 거라고요? 너랑 김보건 선생님. 아이고 민수 선생님 서운하시겠는데. 누구? 강민수 선생님. 이게 차별 대우가 있고 맨날 뭐 숙제물 달라 이러니까 좀 피하고 싶은 솔직한 말로. 어때요? 이 학교에는 자원활동가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 보이네요. 자원활동가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거이고요. 자원활동가 역할. 자원활동가들은 크게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앉아서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뭐 그냥 그야말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울역 근처가 집이던 아란 씨는 노숙인과 마주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동정심에 말을 건넸죠. 이 학교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어? 오, 딸 이쁘네. 이거 봐요. 봐요. 아이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 아란 씨에겐 지금 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 이쁘다. 여기. 예쁘죠? 인형 같죠, 애들?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이거 제가 26이니까 네. 26. 아, 지금 제가 네. 11살 때니까 네. 15. 그때네요.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거야. 길거리에서 술 마시는 거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거야. 길거리에서 자는 거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라고 뭐 그렇게 다 얘기를 너무 쉽게 하시더라고요. 가족을 왠지 다 팽개치고 나왔을 것 같고 가족의 책임감이 없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슴속에 많은 부분은 가족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그냥 그런 기간을 지나가는 어떤 저희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라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 쉬고 그래도 한번 꼭 그러세요. 그 집은 이제 때 그 라고 하는 게 물질적으로의 집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이 끝나고 돌아갈 가정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봤을 때 제가 혼자서 해외에 살 때도 사실 그런 느낌은 받았었거든요. 그럼 나도 홈리스였는데? 이렇게 약간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노숙인은 영원히 노숙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뀔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도 그 상태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도 언제나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늦은 저녁 성프란시스 대학의 인기 강좌 문학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국어부터 하겠습니다. 끝자리 국어를 다 외우신 분이 선생님들이 분명히 오늘 한두 분은 나오실 것 같아서 자, 우리 하얀 부모 부고 최성호 밤의 식료품 가게 개개무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부모가 나는 죽음이 깨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그 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기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규정짓지 않은 시선으로 내 곁에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는 이 특별한 학교에서 최영호 씨는 온전히 그 자신이 됩니다. 내가 달라진 게 전에는 이런 생활을 창피해서 솔직히 말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청계천을 보통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가는데 저 고개 들고 잘 다닙니다. 그리고 뭐 어디 나가도 당당하고 전 누가 모르면 노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서울형 노숙자라고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어려워서 노숙자지 마음까지 노숙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마음 부자입니다. 마음은 제가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일 겁니다.